많이 던지시는 거라 좀 떨리실 것 같아요. 예. 또 최근 들어서는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라오스 등지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야구 전파를 위해서 야구 전도사다운 역할을 특히 해내고 계세요. 네. 그리고 뭐 후배 육성뿐만이 아니라 예. 상당히 지금 야구의 발전에 정말 큰 힘을 쏟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만수 감독, 사실 헐크 파운데이션 이사장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바쁜 일정을 매일 소화하고 있고요. KBO 40주년 레전드 이만수 선수의 시구가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만수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그 잊지 못해서 저는 남은 인생을 인도, 차이나, 반도 다섯 나라에 야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 생명 다 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야구를 전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 팬들께 받은 사랑을 다시 야구 소외계층에 나눠드리는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사실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 예. 그 선수들을 코치나 감독으로 선임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야구를 홍보를 상당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전드 이만수 선수의 시구를 함께 하시죠. 만감 교차하는 듯한 표정인데요. 네. 아, 여전하네요. 예. 헐크 이만수 선수입니다. 투구하신 이후에 역시 이 그라운드에서의 세러머니. 예.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홈런 친 뒤에도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도 많은 야구 팬분들, 특히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거든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예. 경기가 지고 있는데도 홈런 치셨다고 좋아서 세러머니 하셨다고 혼났다고. 예. 네. 자, 시구에 앞서서 오늘 시상식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고 김시진 선수와 이만수 선수 그리고 김원곤 선수와 전준우 선수와도 함께 기념 촬영을 이어갔고요. 네, 변하지 않으시네요. 네. 네. 이 스냅스로가 살아있습니다. 네. 아, 참 많이 늙지 않는 네. 그 젊음을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